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아프면 큰 걱정이지요. 그런데 반려동물 치료비 수준이 차 한 대 값과 맞먹을 정도로 비쌉니다.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인 동물 치료비의 실태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전체 가구의 30%나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은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고 그마저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 어디서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멋대로인 동물병원 진료비, 오늘은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티즈 5마리를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 반려동물은 큰 행복이지만 병원비는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4년 동안 들어간 병원비는 모두 2천만 원 정도. 지금도 보호대를 한 한 마리의 진료비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왜 넣어주는 거예요? 각막 괴양이 살짝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한 보름 정도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엔 다른 한 마리가 낙상사고를 당해 꽤 큰 돈이 들었습니다. 낙상사고 났을 때 두개골이 부러졌어요. 하루에 나온 비용이 100만 원 좀 넘게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차 한 대 값이라는 말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금액 싸움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외과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국산 자동차 한 대 값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비싼 진료비도 문제지만 동물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요즘 들어 구토를 자주 한다는 고양이를 데리고 각각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세균 검사와 곰팡이균 감염 여부를 위한 배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세균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는 검사 결과 진료비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또 다른 동물병원의 진단과 치료비는 어떨까요? 수의사 말대로 많은 검사를 했지만 원인은 못 찾았습니다. 지금 나온 게 얼마예요? 오늘 3,240이면 7,200원. 8만 원과 42만 원. 똑같은 증상에도 전혀 다른 검사를 진행하며 진료비는 5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값비싼 진료비. 그 비용은 병원마다 제멋대로 정해집니다. 서울 경기 지역 동물병원들의 암컷 소형견의 중성화 수술비를 문의해봤습니다. 하시게 되시면은 한 65만 원 정도요. 다해서 40만 원, 4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저렴한 곳은 현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추가 비용 없이 현금 25만 원. 이렇게 진료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병원들끼리 진료비를 맞추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요. 동물병원 시설이나 뭐 사용하는 장비나 인력 수준 위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진료비가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1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료비를 낮추고 진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동물 의료 수가제를 폐지했는데요. 하지만 자율경쟁의 역효과로 진료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표준 진료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그 시기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불만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미리 알려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표준 진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언제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경제력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시험받고 돈 때문에 버려지는 생명 또한 늘어나는 요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